아유, 아까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방송 중에도 사실은 카톡이 계속 와요. 갑자기 다리가 아파요, 다리를 못 떨어요, 다리를 못 짚어요, 뭐, 이 피부가 이래요, 저래요, 뭐, 걔가 이래요, 저래요. 하루에 수백, 수천 통의 연락을 받거든요.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요즘에 조금 줄어드는 편이고, 제가 아파가지고. 아프다 보니까 미안해서 전화를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질문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도 많지만 같은 사람도 많아요. 개를 키우는 브리드들. 20년, 30년, 40년 개를 키우고 있지만, 아니면 개를 훈련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물어보고, 내일도 물어보고, 궁금할 때마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근데 제가 왜 다시 켰냐면요. 이제 연결해서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릴 거예요. 올릴 건데, 암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개 수명은 과연 길어질까요? 중성화를 하면? 중성화를 한다고 해서 수명이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암이라는 건두 가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먹는 거, 먹거리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먹는 거. 예.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그 어린 개들은 안 그런데요. 4살, 6살 넘은 개한테 먹는 걸 갖다가 안 좋은 걸 줘보세요. 두세 달 안에 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두세 달 안에. 그 정도로 무서워요. 사람은 100년을 살지만 개는 10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은 걸 먹였을 때 반응이 빨리 나타나요. 대신에 약을 먹였을 때도 효과도 빨리 나타나겠죠. 그래서 먹는 게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이 걸리는 거. 그막 암내 나는 개들 있잖아요. 그런 개들도 먹는 거 때문에 암내가 더 강해져요. 그개 유전적인 냄새가 있지만 더 진해집니다. 먹는 거에 따라서. 탄수화물이 걔한테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생식을 시키더라도 걔하고 궁합이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안 맞는 거는 사료보다 더 나빠요. 걔 유전적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유전적인 애한테 먹는 걸이좀안 좋은 걸 먹여버리면 더 빨리 나타나거든요. 좋은 걸 먹이면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게또잘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가 된다는 거죠, 먹는 걸로. 그 환경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오염원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배제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운동적인 게또 굉장히 그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사느냐, 받지 않고 사느냐, 운동을 얼만큼 하느냐, 이게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운동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리고 개들은 이게 있어요. 사람하고 사는 개들은 보면 사람처럼 그냥 잠을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푹 자고 푹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매여 있는 개들 보면 하루 종일 자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근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하루 종일 깨 있대요. 자는 걸못 봤대요. 근데 그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보통 때는 그냥 자고 소리만 삐끗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자는 걸로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깨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장수하는가고 어느 정도 그런 복합적인 게 중요해요. 운동하고 먹는 거, 그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게 다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성화를 해버리면 어때요? 살이 찌고 대사가 느려진다는데 대사성 질환하고 비만성 질환이 많잖아요. 심혈관 질환하고 또 림프도 안 좋아진다잖아요. 그리고 뼈에도 문제가 생긴다잖아요. 그게 왜 생깁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배출을 해야 될걸 못하면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거예요. 만들어낸 게 빠져나오지 않으면 생기는 거라고요. 만드는 기관은 없어도 그 기관에는 없지만 다른 기관들은 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없어지니까 막히는 거라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성화랑 장수랑은 상관이 없고, 암도 오히려 중성화를 한계가 더 많이 생겨요. 그 암은 안 생기겠지만 없앴으니까 다른 쪽으로 많이 생겨요. 그리고 암이라는 거는 유전적인 거와 먹거리와 환경적인 거, 운동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다. 수면하고도.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